생과 함께 라이온즈 TV. 1, 2, 3, 4, 5. Oh, shoot. I pitched that game, so I'll take that one. Yeah. How are you? Because we were losing. 때 자기가 네, 던져가지고. 저는 엊그제 팔카.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하늘에서 구멍이 뻥. 내 마음엔 뻥 뚫었던 최고의 역전승을. 호재요. 7월 4일. 7월 4일 호재영. 이하 동문. 도치님 생각하시기에 네. 최고 역전승 경기 뽑으시던가? 아, 저번에 그 저거 어디야? 두산전에. 팔카.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수형. 최고의 역전승 경기를 뽑으시면 전 호재 결승. 아 호재. 호재죠 호재. 준다. 감사합니다. 내가 승리 투수한 날. 다시 이거. 박승규 선수. 예, 저대로 다시 가고 싶네. 어떠셨어요? 박승규 선수 그 끝내기 쳤을 때. 또 뭐 해주신 말 없어요? 또 승규가 또 결승 타 쳐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때. 예, 열심히 하는 선수라서.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저는 다 기억에 남는데요. 전 작년 마지막 경기에서. 아니 이거 이건 맞죠? 이거 중에서. 저는 작년이 더 좋아요. 작년이 더 좋아요. 제가 승리 투수니까. 안녕하세요. 최고의 역전승 경기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뽑으시면 돼요. 딱 하나. 저는 이거. 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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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승규. 1타점 한번 했거든. 제가 번트를 한번 했거든요. 최고의 역전승 경기. 저 할 때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승규요. 네? 이승규. 빨리 와라 승규야. 나 있네 나. It me? 아 끝내기 한다. 나. 뭐 뭐라고 하늘에 구멍. 이거 선택하시는 거죠? 당연히 나를 뽑아야지. 난 나를 좋아해요. 최고의 역전승 경기 하나만. Guess who? Where's the paper boy? Hopes he bring me some good news. 패밀리 가이라는 만화 캐릭터가 따라 Pick one please.
Number four. Number four. Four. I like going to Tucson. Number five. Number five.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구멍이 뻥, 내 마음을 뻥 뚫었던 최고 역전승. 저는 한국 시리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 중에서 예. 전 적어요. 1번? 네. 1번. 네. 그때 기억이 남아요. 저는 최근 거, 9월 3일 거. 네. 또 우리 탈카 선수가 와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탈카 화이팅! 화이팅! 방금 탈카 선수가 저보고 see you! 또 보자. 오, 부산전. 9월 3일. 저는 5월 29일 저는. 5월 29일은 내가 없었잖아. 아,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면 9월 3일 두산전. 저도 제가 있던 9월 3일. 9월 5월 29일 NC전 박승규 결승타. 안녕하세요. 올 시즌 최고의 역전승 경기를 픽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아, 진짜. 아, 7월 4일 LG전 결승타 김우재요. 이거 빼주세요. 야, 이거 내 사진 또 있네. 또. 아, 나도 있는데 여기 또 있네. 근데 이거 결승타예요, 저도. 이거 저는 야, 타점이니까. 아, 그렇죠. 빼고. 아, 왜 빼요, 그거? 아, 왜 넘어와, 다시. 이거 빼고. 형 이름은 없네요. 야, 사진만 세 개야. 하나, 둘, 셋. 강렬한 존재감 보이지? 형은 오늘이죠. 형은 오늘 결승타. 어, 맞네. 그렇지. 형은 오늘. 아, 웬일이야. 훈훈했다. 네. 가자. 오케이. 됐습니다. 네, 오늘. 최고 연기 한 개. 어, 저는 승규 결승타요. 저도 승규. 우리 승규. 빨리 와, 승규. 됐습니다. 하나만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서 이거네. 코치님한테 한번 혼나고 애들 정신 차리고. 우리 성수 있으니까 김성수. 아, 저도 김성수. 알겠습니다. 여기서 해야 돼요? 네? 여기서 해야 돼요? 네, 여기서. 야, 아쉽네. 여기 없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시리즈. 최영호 끝내기한테. 최고였지! 뭘 들어? 나는 김호재. 나도, LG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최고의 역전승 경기를 뽑으시면 되고요. 뽑아. 뽑고 가시죠. 무슨 나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맞네. 같이 없어봤는데. 9월 3일이네. 9월 3일. 어제 내가 계란 사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저기 7월 16일 8-7 역전승은 강민호 선수가 친 거.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치님이 생각하셨을 때 올 시즌 최고의 역전승 경기 하나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아, 다 얼마 전에 한 그 두산이랑 할 때는 멋있었는데 네. 나는 그 7월 4일 LG전 김호재가 포볼 나갔을 때 네.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에 남은 선수가 그 김호재 선수였는데 그때 이제 김호재 선수를 킵해놓고 마지막에 써야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김호재 선수를 내보냈는데 그때 김호재 선수가 이제 거기에 맞게 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오래간만 계속 나가던 베스트 선수면 괜찮은데 백업 선수가 나가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진짜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근데 이제 김호재 선수가 그때 굉장히 침착하게 상황을 잘 끝내서 그때가 좀 찡했던 것 같아요. 그럼 네, 하나만 더 여쭤볼 텐데 네.
풀카운트 상황에서 예. 혹시 코치님 생각은 아 이거 쳤으면 좋겠다 예. 참았으면 좋겠다 예. 혹시 그게 둘 중에 하나 거라면 그게 이제 사실 참는 치고 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누구나 참으려고 하진 않아요 치려고 하다가 참으려고 하는 건데 이 상황이 2-3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3에서 거기서 그 포볼 나가거나 안타를 치거나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예 김원희 선수한테 영상 편지 예. 아 누구요? 예 영상 어차피 볼 테니까 호지한테? 예 호지 아아아 그 백업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호재야 그 참 그래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팀의 분위기를 밝게 해주고 그래서 항상 너무 고맙고 이제 팀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너의 기량을 많이 향상을 시켜서 경쟁력을 갖추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우리 팀에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에너지 역할을 하고 있고 너는 우리 팀의 굉장히 보물 같은 존재이니까 항상 지금 이대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길 바란다. 항상 고맙다. 고마워. 뭐 어떻게 해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